안녕하십니까. IM 토론토 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아, 오늘은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현장 진행이 워낙 빠르게 들어가서 네. 저의 그 지금 말끔한 상황을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 3일 연속 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네요. 셔츠는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셔츠는 땀이 차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중계들은 8강 마지막 경기죠. 주성욱 대 최병현 선수, 요다 선수의 경기가 있고 그들의 이제 승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승현 선수의 4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선의 이용호 완전 대박 매치. 네. 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직 그 어제 8강 하나가 시간이 좀 약간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 경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바람에 8강 경기 한 경기가 오늘 이제 치러지고 드디어 이제 4강 두 경기 결승전까지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스케줄상으로는 8강 마지막 경기 이 경기 이후에 윤영석 이영우 선수가 먼저 경기를 하겠죠. 예, 진정한 태태전의 어떤 그 전통의 IM의 강자와 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 저 제일 하리슈가 사회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썸머 오브 태자 근데 갓이 왔다. 네. 갓의 타임이다. 과연 그 둘이 붙었을 때는 정말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이 둘이 붙어서 만약에 누가 이기든 간에 그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이 한 50%면 반반인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결승전을 하니까. 네,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딱 50% 이상이라고 하면은 네. 되겠죠. 그리고 어제 이승현 선수, 와, 이 대단했어요. 이제 재경기까지 네. 가는 멋진 경기였는데 접전이라고 하기에는 스코어가 3대 0이 나왔어요. 4대 0 아닌가요? 4대 0이죠. 네. 3승 1무. 그렇습니다. 뭐 이승현 선수가 이번 IM 토론토 들어오기 전에 오픈 브라켓까지만 해도라도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지 2를 거치면서 확실히 이승현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저녁 아침 7시죠. 아침 7시에 책상 위에서 이승현 선수가 재경기 하실래요? 이 채팅한 거 그때 제가 전사했습니다. 거기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아침에 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유튜브를 돌려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승현 선수 압살했죠. 예, 압살. 완전 그냥 페이스 그대로 이어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이승현 선수가 아이고 반호크선 갔더라고 하더라고요.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승현 선수 워낙 경기를 재밌게 해서 정말 네.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원래는 번식집까지만 이승현이 잘하고 군락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승현 게임은 안 봐도 비디오다 네. 질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는 군락의 이승현도 볼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단 숙주 운영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그 강현우 선수가 조금 그 다음 경기는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대부분의 어제 8강 경기가 약간 좀 원사이드한 경기였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경기는 스코어만 3대1 스코어가 나왔지 2대0 이후부터는 순우태 선수 역시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8강 마지막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치열한 승부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4강부터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다 잘한다 계속 저희가 중계 중에 말씀을 드렸던 만큼 4강 경기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진짜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결승부터 전해드릴 예정인데 준결승은 5판 3선승제고 결승은 또 다릅니다. 네, 결승은 화끈하게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8강 상황과 똑같이 재미없잖아요. 네. 네, 진정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선 7판 4선 갑니다. 7판 4선승제 저희가 IM 선전 때도 결승전 7판 4선승제로 보내드렸는데 네. 결승전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승현 선수 대 이승현 선수 아니군요. 요다 대 제스테 경기 네. 상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순우태 선수가 떨어진 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유일한 또 외국인 선수였는데 물론 이영호 선수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긴 했지만은 그 순우태 선수가 막판 집중력이 좀 흐려져서 경기 내용이 썩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순우태를 좀 응원한 그 많은 팬분들이 좀 아쉬워했을 네.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마 이 순우태 선수가 세 번 경기 다 약간 좀 초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영호 선수에 대한 포스가 부담으로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이긴 경기도 순우태가 이긴 경기도 거의 올인이었습니다. 네. 초반에 빠른 살라못도 했고 뭐 두 번째 경기에서는 맹도쇼 네, 여러 가지 좀 올인을 펼친 거라서 뭐 저 올인만해서 졌다 2대0에서 올인만해서 졌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순우태 선수는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아 이게 내가 좀 찔러야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좀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를 하면서 이영호 선수의 경기력이 장난이 아니고 물량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좀 한 것 같고 오늘은 좀 스타일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정장 입고 나오셨어요. 자 일단은 뭐 선수들이 곧 입장할 예정입니다. 일단 생존자는 지금 현재 전부 다 한국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입장을 하는 선수 누군지 한번 살펴봐요. 아 최병현 선수가 먼저 입장을 하네요.
이러니까 어린 선수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 회춘했어요. 아,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동안 어려졌습니다. 네. 예전보다 더. 93년생인가요? 네. 92년생. 지금 이제 그 저희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가 조금 맞지 않고 있는데 현재 위성 사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결을 위해서 현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네. 뭐라고 쓴 건가요? TCM. 최병현 선수의 소속팀이죠. 네. 네. 스타크래프트 2 팀을 새롭게 이제 좀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창단. 네. 예. 그래서 좀 기념비적인 첫 어찌 보면은 해외 대회랑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병현 선수가 좀 성적을 내줘야 TCM이 스타 2 선수들을 더욱 더 많이 영입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TCM 그리고 TCM을 응원한 팬들은 강현우 선수와 이 최병현 선수가 모두 좀 준결승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좀 응원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만약 그 강현우 선수도 4강에 진출을 했더라면 팀킬 무조건 결승 진출 TCM 쪽에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됐죠. 그렇습니다. 네, 외국 팀들도 요즘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살짝 어려운 팀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성적이 좀 무엇보다 성적이 많이 나오고 해야 또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병현 선수가 여러 팀을 옮긴 또 최병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죠.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주성 선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좀 좋아지고 있고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병현 선수 더욱더 많은 집중력을 지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요다 대 제스트 주성욱 선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다정해 보입니다. 최병현 선수는 데드윙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뭐 제거할 것 같습니까? 아, 카탈레나요. 네. 기가 막힌데. 네. 카탈레나는 역시 선수들이 좀 기피하는 이런 이번 대회에서는 맵입니다. 자, 먼저 회전 목마에서 먼저 경기가 펼쳐지겠네요. 네. 괜찮네요. 자, 두 번째 게임은 준영 선수가 눈이 좀 피곤해 보여요 지금. 네. 아무래도 그게 관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국 대회에서 지차 이영호 선수도 계속 얘기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데미지만 좀 줄인다면 충분히 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아주 큰 일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Foxtrot. 네. 레더 에디션. 네. 아주 친근한 핫팩을 주성욱 선수가 선에 쥐고 있네요. 여름이라고 들었는데 그럴 때 말이죠. 마치 그 축구 선수들처럼 말이죠. 핫팩을 양손에 두 개 가져간 다음에 악수하면서 하나씩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구 선수처럼. 상대방에게. 축구 선수는 자기의 기념품을 주는데 그 축구 옆에 그런 걸 주잖아요. 아, 직발빨 같은 걸 주고 받는데 그럴 때 이제 처음이지만 이렇게. 그럼 경기 끝나고 유니폼도 갈아입으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진짜 대박인데 네. 그런 퍼포먼스가 분명히 그 장민철 선수에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스포츠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임해야 돼요. 더 많은 분들. 그래야 이 스포츠에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경기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좀 더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스누테 선수 16강전에서 8강전 올라가고 나서 선글라스 아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2대0으로 이겼을 때 스누테 선수가 어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했잖아요. 네. 주먹으로 이렇게 딱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정말 많은 팬들이 거기서 좀 희열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M 막 처음에 예고 막 나오고 막 오프닝 나오고 있을 때 최명훈 선수가 막 진짜 자기 몸통만한 네. 트로피를 막 들고 흔들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선수들이 분명히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표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주성욱 선수가 이제 최병현 선수를 만났는데 주성욱 선수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력이 들쭉날쭉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지금 해외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최병현 선수의 경기력은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국내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성욱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예전부터 스타트를 봐오셨던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병현 선수의 그런 어떤 그 꾸준한 그런 실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능성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해외 팬들과 또 국내 팬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진짜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최병현 선수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그럼요. 네. 네, 아주 긴 어떤 부진을 딛고 서서히 좀 살아나는 페이스라서 주성욱 선수가 전혀 뭐 이길 수 있다 완벽하게 이길 것이다 뭐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병현 선수는 그룹 B에서
그래서 저그 3명을 완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그에게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윤영선 선수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테란 선수들이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있어서 만약에 3명을 또 올라가게 되면 저그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승현 선수. 네. 지금 주성 선수가 뚜껑을 안 따고서 물을 한번 먹으려 했다가 주저했거든요. 네, 이런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죠. 그렇죠. 팬들에게 보여주는 뚜껑째 먹어버리겠다. 네. 마치 그 저 물통을 최백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퍼포먼스. 뚜껑 그냥 씹어버리겠다라는 네. 내용으로 이거 너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현지 약간 좀 저스틴 닮았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활약하고 있는 저스틴. 아 요즘은 얼굴을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계나. 네. 또 이런 해외 중계에 다시 또 합류하기 위해서 본인 네. 어떤 그 개인적인 소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력적인 부분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고인계설이랑 되게 친분이 깊어요. 저스틴. 아 예, 굉장히 좀 깊죠. 제가 웬만하면 그 생일 파티를 잘 안 가거든요. 아 외국인 친구의 생일 파티를 간 거잖아요. 생애 최초 외국인 친구 생일 파티를 제가 홍대에서. 오. 네.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10명의 외국인 사이에서 와. 유일하게 또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요? 사실입니까? 전부 다 그럼 영어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거의 그냥 망부성놀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그쪽 저스틴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홍대에는 하루방에 한 마리 이제 서 있었다고 네. 얘기 들어봤는데 그때 네. 뭐 활발하게 좀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자신감이 중요한 거죠. 울프는 지금 미국가 있잖아요. 네. 자기 고향가 있는데 마치 미국으로 관광 가는 것처럼 아니 거의 반 한국인 됐습니다. 음식 사진을 그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울프는 SKN SNS에다가 한국 식당 가서 제육덮밥 먹고 있는 사진 올리더라고요. 아, 되게 매력 있는 친구예요, 울프가. 네, 약간 그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친구라서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만약에 한다면 울프랑 같이 또 예능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울프가 한국말 되게 잘하거든요. 자, 이제 두 선수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자, 임박했죠. 이제 슬슬 정말 IM 이번에 헬입니다. 아, 헬이요? 헬. 헬이요? 걸스데이 헬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가슴이 또 떨리네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IEM의 정말 이 경기들이 보면은 진짜 치열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헬이 다 올라가는 게 네. 이영호 선수도 힘들었고 주성 선수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그 주성 선수와 최병현 선수가 이제 경기를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헬이에요. 헬.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헬이로 얘기를 네, 저희가 네.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에 방송이 됐었나 봐요. 아 정말 대동단결입니다. 지금 네네. SNS가 해리로 대동단결이 됐어요. 자, 첫 번째 경기 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출발하시죠. 먼저 회전목마에서 펼쳐지는 주성욱 대 이병현 최병현 선수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또 그러네요. 제가 어제 네. 아침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 9시까지 잤거든요. 잠을 세 번이나 잤습니다.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네. 잤다가 3일째 토론토 시차로 살고 있습니다. 그 배우 또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 씨와 결혼한 그 이민정 씨. 아 예, 네. 이민정 씨도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아 이병헌 씨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자 2시에 주성우 선수 파랑색 프로토스고 6시에 최병현 선수입니다. 네, 과연 이 해외 대회와 큰 인연이 없는 현재 페스파 선수들 중에서 KT 롤스터 쪽 선수들은 아직까지 그 IEM에서 입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좋은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번 IEM 토론토를 기점으로 뭔가 KT 롤스터도 이제 해외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럼요. 라는 것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안마당을 바로 가져갈 건지, 예,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출발을 할 건지. 첫 번째 경기니까 시원하게 그냥 안마당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요. 그렇죠. 하려고 했었는데 두 선수모두 시원하진 않아요 지금. 네, 안전하게 일단 갑니다. 그죠? 시원하게 안마당 갔으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죠. 네. 나쁘지 않은데 나는 운영에 자신이 있어. 네. 나는 너에게 한 수 접어줘도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바로 관문서치. 어제 장민철 선수가 이영호 선수한테도 또 관문서치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자신감이에요. 저는 이번 IEM 토론토 대회에서 원래 잘했지만 장민철 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더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되나?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중계 뭐 이런 뭐 방송 이런 데서 장민철 선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어제까지 경기를 봤을 때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 진짜 감동했어요. 집에서 진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 네. 정도로 정말 민철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진짜 가슴 평가했다. 근데 네. 진짜 장민철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포인트가 괜히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 진짜 대단하죠. 네. 관문 운영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리그에서는 자주 볼 수는 없는 장면인데 네.
그 또한 대단히 매력적인 운영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네.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그 MBC 게임에 처음에 연습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스타 1 프로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는데 그때도 본인이 갖고 있는 끼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자랑 나가면 막 이렇게 엉덩이 춤 막 이렇게 울라울라 막 이런 거 춤추고 그랬었어요. 아마 관련자로 있을 거예요. 저희가 네.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로 그런 끼가 있던 선수였었는데 어제도 역시나 또 그런 또 아이언맨 가디건인가요? 가운이요. 가운, 가운. 네, 가운 이런 거. 가디건이요? 네. 가디건이요? 가디건 하면 고인주죠. 네. 티포트 가디건. 네. 네. 빨간색 네. 있습니다. 가디건 진짜 좋아요. 고인주에서. 잘 어울리고요. 네. 제 그 코디가 그 개인 가디건을... 코디가 개인 코디가 있으신 거예요? 말해버렸네요. 뭐야? 당황스럽네요. 네. 자, 일단 사신과 사신이 이제 전진을 하면서 여러 군데 몰래 건물을 좀 정찰하고 네. 있습니다. 무범 지역이에요. 저 세시 지역이라든지 만약에 위치가 바꿔서 나왔으면은 아니야 그쵸 위치가 테란이 만약에 두시에 나왔으면 저 지역이 되게 위험한 위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찾아보고요. 네. 자 일단 뭐 전진 건물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주성욱 선수가 조별 플리그를 했을 때 원토스의 쓰리 테란조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요다 선수는 완전 그 다른 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IEM 토론토에서 주성욱 선수가 정말 많은 테란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봤나요? 자 그냥 한번 슬쩍 돌아보는 것 같은데 시야에 딱 자 이거 저거 네.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나오면 들어가려고 했었었는데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이기겠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살아있네요. 네 황원의 저 위치에 장민철 선수나 뭐 주성욱 선수 거의 주요 건물을 짓거든요. 네. 네 한 번쯤은 스캔을 한번 써서 상대방의 그렇죠. 체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 부분에 한번, 대해서 네, 여기 간막 네 개 짓고 세 개 짓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 봤을 때도 일단은 한번 주성욱 선수는 이번 경기 그러니까 이번 그 IM에서는 한번 이런 식으로 전멸로 찔러주는 척 하다가 같이 로봇공을 씨도 올려주는 이런 플레이를 또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놓치고 상대방한테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우려선 견제가 왔을 때도 충분히 대비가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다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을 주성욱 선수 이번에 잘 들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해병이 지금 6기 그리고 추적자 1기는 좌우로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선 황혼의 빌드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뭐 지뢰 드랍이라든지 잘 들어갔어요. 네. 옵저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 저희 옵저버 아니죠? 아니에요. 아쉽네요. 네. 저희 옵저버는 더 네. 기가 막힌 더 기가 막힌데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왜 기가 막혔는지 대해서는 아니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만화가 아마 47부터 네. 아, 계속 찍고 있다가 4, 50이 되자마자 바로 스캔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해병 위주의 병력 구성 그리고 공유일업은 반 정도 진행이 됐고 방패업도 상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용호 선수와 장민철 선수와의 경기 위치와 똑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의료선 폭탄 드랍을 통해서 저 황원의 쪽에 뭐 들어가서 뭐 연결실 때린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는 터라 네. 주성욱 선수는 전멸로 최대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빼앗아온 상태에서 뭐 거신으로 부드럽게 넘어간다든지 순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치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걸 황원회를 안 봤으면 한번 찔러보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황원회를 봤기 때문에 벙커 짓고 뒤에서 수비하는 그런 모습 일단 스캔 한 방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잘 들어갔고요. 네. 스캔 계속해서 아끼다 보면은 그 아끼다 그냥 경기 그냥 그대로 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사도 계속 있고 어차피 로봇공화 씨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주성욱 역시나 여기서 뭐 올리는 한다던가 생각은 전멸. 없어요. 네. 전멸 타이밍 아주 기가 막히네요. 분광기 하나 뽑아줬습니다. 상당히 전진된 지점에서 추적자 3기를 소환시키고 있는 주성욱. 야 이거 원희삭 선수가 프로리그라든지 뭐 개인리그에서 자주 보여줬던 패턴인데 전멸 추적자로 좀 정면으로 들어갈 것처럼 액션을 하다가 차원 분광기 광전사들아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리페어가 좀 늦습니다. 네. 네. 리페어 좀 늦죠? 아까부터 수청탑 막힌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 자, 병력들은 전진하고 있는 최병현 선수인데요. 네. 오선액이 있거든요. 불곰 3기와 해병 다수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청탑이 아까 막 오랜 상태에서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견제를 좀 해주기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탐사장 얼마나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병력은 집에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네. 모선액을 네. 잡아줬고 체결한 것 같아요. 전멸 큰 피해를 못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 불곰 에너지는 반이 남아있고요. 컨트롤을 통해서 지금 이익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 네, 수종탑 탐사정을 찍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추적자 한 기에 탐사정 한 2기 오선액을 잡은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료선과 의료선이 갖춰졌을 때 굉장히 네. 좀 강한 병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잡힌 것은 좀 더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아무것도 못했으면 정말 엄청난 큰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잡긴 했어요.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테란이 뭐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빠지진 않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다 선수. 로봇공학 지원소가 완성됐고 세 번째 연결체를 들어가고 있는
주성 선수입니다. 연결체를 건설하는 위치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네, 원래는 12시에 가져가는 게 정석인데 저건 이제 테란과의 줄다리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광전사 드랍이었는데 반응이 조금 느렸어요. 네. 그러니까 동선 자체를 상대방 기지 쪽으로 좀 끌어당겼거든요. 네. 어허! 양방격전! 네. 그러니까 동선이 최대한 쭉 길어져서 내가 견제를 받느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연결체의 위치. 상당히 좀 인상 깊습니다. 이것도 주성호. 자신감이겠죠. 그럼요. 네. 오히려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그렇죠. 주성욱이 선택을 했고 수정탑으로 시야를 밝혀주고 있네요. 네, 저기만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네. 만약에 12시에다 했으면 더 넓은 시야를 좀 가져야 되는 주성 선수였습니다. 지금 스캐너 탐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겠어요. 거실인지 아니면 네. 잘못 들어갔죠. 네. 거실을 보고 싶었을 텐데 지금 땅 빈 땅만 봤습니다. 네. 스캐너 탐색으로 맨 땅에 네. 돌을 뿌렸죠. 네. 자, 그래도 최근에 포터스가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늦추고 빠른 트리플과 다수의 관문 병력으로 테란을 잡아먹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식의 플레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뭐 2단계 정도는 오히려 뒤에 더 세게 가보는 건데 거신 향기 있습니다. 자, 파수기도 있거든요. 파수기가 뒤에 3개 정도가 놀고 있네요, 주성 선수. 네. 자, 시야를 참 잘 밝혀놨습니다. 네. 분광기 한번 더 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분광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소환해서 정면으로 칠 생각인가. 어차피 테란이 지금 두 번째 멀티가 없어가지고 굳이 심하게 압박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근데 병력이 좀 나가서 잘라놓기는 얘기 달라집니다. 자, 의료선도 잘릴 수 있습니다. 네. 의료선 정면도 네. 있거든요. 병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왜냐면 처음 그 병력이 다 죽고 그 이후에 추적자에서도 갉아먹혔잖아요. 아, 그냥 끝나겠는데요. 이거 지병에서 쉽지 않겠습니다. 추가 소환도 될 수 있고 거신! 자, 거신! 앞전멸! 빗전멸! 거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전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거신은 한 기도 죽여주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지지! 자, 첫 번째 게임 회전목마에서 주성 선수가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자신감이 있어요. 그 멀티 위치도 그렇고 주성 선수가 뭐 첫 번째 경기지만 뭐 이미 나는 올라갔다 라는 그런 표정의 얼굴입니다. 그 참 멀티 위치도 굉장히 그랬고 전멸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어요.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최병현 선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상태라서 그 나가있던 병력은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계속해서 전진되어 있던 추적자 병력이 상대방의 병력을 갉아먹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초반에 자원을 많이 투자한 최병현 선수가 병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질은 좋았는데 일단 양이 적게 되니까 상대의 많은 양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네, 조금 더 참았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병력이 허리를 딱 끊기는 그 순간부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컨트롤 신적으로 해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병력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성호 선수였고요.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주성호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 있는 경기 운영 능력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병현 선수가 잡은 유닛은 상대 추적자 몇 기 네. 그리고 모선에 그리고 네. 그 두 번째 연결체 위로 올라가는 그 언덕에서도 약간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최병현 선수가 약간 좀 무빙으로 땡기다가 병력을 잡아먹기는 좀 그런 그림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경기 양상은 주성호 선수가 훨씬 더 매끄러운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성욱 하면 또 프로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뭐 안정감 있는 운영이었는데 네. 자, 이렇게 뭐 거의 뭐 기본기 대결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굳이 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성욱 선수의 그 테란전에 대한 어떤 갈증, 불안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유정선을 만났을 땐 그런 게 존재해요. 네. 하지만 그 이외의 선수를 만나면 정말 주성욱 선수는 본인의 실력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BGM 나가는 게 이게 이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부금이라 그러죠. 부금. 부금. 그쵸. 그 우리도 이제 프로리그를 할 때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막 얘기 나누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떤 그 분위기에마다 네. 음악을 좀 달리 해줘요. 슬프는 음악도 틀고요. 뭐 비장한 음악이라든지 네. 신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섞어주면 더 좋은 또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리그 할 때 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때 그렇죠. 나가는 음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프로리그만을 네. 위한 음악. 그렇죠. 아, 네. 어디에도 등장하고 네. 마치 오케스트라 음악을 제가 잘 몰라서 잘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 네. 음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식이 짧거든요. 네. 아무튼 굉장히 웅장해서 좋습니다. 음악을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좀 깊이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때부터였죠?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정말 큰 아픔이 있었거든요. 우리 피디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실 것 같습니다. 아, 뮤직 아.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스포츠계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 맞습니다. 예. 네. 때문에. 아, 정말 해리였어요. 그 순간만큼이 아, 해리였죠. 네, 네, 정말 해리였습니다. 제대로 해리였습니다. 네. 아, 제가 어제 그 타임스퀘어 가서 걸스데이를 직접 봤거든요. 오! 네, 아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대현에서도 네, 걸스데이를 실제로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직? 예전에 그 한 분만 봤어요. 미나 씨, 네, 미나 씨가 예전에 네. 그 MBC 게임에서 같이 방송할 때 그냥 한 번만 뵀고요. 그때는 인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와, 근데 뭐 지금은 거의 뭐 지금은 네, 대단했습니다. 대동단결, 네. 완전 뭐 최고죠, 최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조금 조금도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흠을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아, 지금 걸스데이 디스 예 그게 아니라 최민준 이제 걸스데이 디스 조금 디스하죠. 더 조금 네. 아, 오버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박지성 선수가 왔을 때보다 열기가 더 뜨거웠어요. 박지성은 건들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 현장에 대한 열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민철 선수가 입장했을 때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현재 반응이 장민철 선수 아이언맨 그 가운을 입고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8강 마지막 경기 첫 번째 아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과 학기지입니다. 먼저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최병현 선수입니다. 이제 제가 적응이 됐어요. 이 네. 연출에 대해서 적응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거의 좀 상대방의 컨디션이나 실력들을 한번 알아보네요. 왜냐면 양 선수의 공식전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주성 선수가 완벽하게 인선제압에 성공했네요. 네, 충분히 그 귀가 눌릴만한 그런 경기를 했어요. 주성 선수의 경기가. 그래서 태명 선수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네. 만약에 2대0까지 승부가 나온다면은 진짜 3대0까지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반드시 태명 선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1대1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탐사정을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고 1대1 맵입니다 현재. 네. 이 맵에서 최근에 최병현 선수가 WCS 유럽에서 강현우 선수하고 한번 붙은 적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종전에서 네. 네. 그때는 완전 그 장기전 뭐 유령 운영 네,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서 결과적으로는 최병현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네. 됐으니까. 역시 또 관문을 짓고 관문이라니 관문을 짓고 전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문을 짓고 그리고 여기가 네. 공중간의 동선이 상당히 좀 안만한가 안만에 가까워서 네. 기습적인 이런 뭐 3드라십 드라 3 그 의료선 드라마 이런 것들도 네. 많이 하면서 어제 이영호 선수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치즈 이런 거에만 신경 쓰다가 중간에 이렇게 오는 그런 드랍들이 상당히 좀 무서워서 네, 그런 것들은 주성 선수가 잘 견뎌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고윤계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계 중에 한번 그런 걸 GSL에서 당했던 주성우 선수라서 내성이 좀 생겨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주성우 선수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그 본진 바깥쪽 그쪽에 좀 몰래 건물도 많이 짓잖아요. 특히 프로토스들이 네, 우주감도 그렇고 네. 뭐 관문 세동을 저쪽에 짓는다든지 뭐 그런 플레이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건설 로봇도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그렇습니다. 역시 뽑아주고 있는 최병현. 우리 어제 젊은 중계지 막 이런 얘기 막 하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네. 저도 20대 때 처음 출발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 했을 때 28이었는데 제 옆에 있었던 그 박상현 캐스터가 26이었어요. 네. 그리고 임성춘 해설이 지금은 사업 구상 중이지만 28. 네. 20대였네요? 네. 트리플 20대. 게다가 그 다음에 제가 29이 됐을 때 23살인 한승혁이 들어옵니다. 네. 아마 거의 최연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23살이었어요. 그때 한승혁 해설이. 와, 23살에 대박이죠. 와. 뮤직 게이머를 몇 살 때부터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네.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한승혁 해설 그때는 진짜 완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그 보이 그룹이라고 하나요? 네. 걸그룹 반대로? 네. 그 그룹의 아이돌, 네. 네,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더 미소년. 지금도 물론 잘생겼지만 네. 그땐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TV를 보면서 저 가수가 왜 게임을 하고 있냐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한승엽에서는 네. 정말 외모 완벽하고 키도 크고 비율도 좋은데 셀카를 잘 못 찍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한승엽에서 이거 몇 번 나왔죠 프로리그에서도요. 네. 이영호 선수도 한 기억이 있고요. 전태양 선수도 했고. 네. 최병현 선수 그쵸 이렇게 해야죠. 우범 지역이에요 저기. 그렇습니다. 자 근데 황원우의 요거 빌드 좋습니다 최병현 선수. 그 정도로 네. 관측선이 늦거든요. 네. 네. 사신이 상대 앞마당을 확인했습니다. 살짝 들어왔다가 탄사정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보통 이제 우범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CCTV를 달아놔야 되거든요. 네네. 범죄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지금 같은 팀의 선수가 그걸 같이 연구를 해서 분명히 연습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올라갑니다. 그 이영호 선수가 했던 거는 이제 앞마당 먹기 전에 짓는 거. 네. 그리고 전태양 선수는 여기서 공성전차를 찍었고. 그렇죠. 네. 네. 완전 약간 타이밍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예, 모를 확률이 큽니다. 준성 선수. 그렇습니다. 와도 앞마당으로 오겠지. 최단 거리로. 네. 그때 하재상 선수와 경기였었던 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영호 선수가 드랍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본진 안에 하재상 네, 선수 반응을 안 했어요. 네, 반응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아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으면 진짜 경기가 거기서 바로 끝납니다. 지금 마인 2기 지뢰 2기가 이제 타게 될 것 같은데요. 자리 잡는 거죠. 자, 그래도 로봇공학 시설이 완전히 늦는 것은 또 아니라서 아마 쿨타임 한 번 정도만 돌아가고 두 번째 쿨타임 전에는 관찰이 나오겠네요. 네. 그럼 그 첫 번째 쿨타임에서 쏜 그 지뢰가 어느 정도 그렇죠. 영향을 끼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몇 킬 예상하시나요, 유대현에서? 저는 2킬 예상. 저는 1킬이요, 1킬. 아, 반응을 해서 그냥 하나 던져주는 그 정도. 아, 그럼 엄청 빠르다는 거네요. 네, 아마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분명히 같은 팀의 선수들이 워낙 전태현 선수가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자, 아, 이렇게 되면 2킬. 하나당, 네. 두당 하나, 두당 하나. 굉장히 빠릅니다. 자, 지금 추적자가 반응을 했어요. 내려오고 네. 있는데요. 와. 내리지도 오? 못하겠는데요? 와, 네. 내리지도 못하겠는데요. 0킬. 네, 와, 대박이네요. 그리고 10초만 늦게 왔잖아요. 전멸 대수적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아, 그렇군요. 다시 앞마당 쪽으로 가는데요. 근데 뭔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뭐라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방향수전. 자, 1킬. 가스 위로 가나요? 1킬. 아, 1킬. 1킬. 자, 이제 간축선이 나옵니다. 와, 네. 아, 1킬. 1킬. 이거 하나라도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전멸이라서 못 태워가지고. 아, 네. 이거 2킬! 그죠? 저 태그를 하겠습니다. 아, 저도 2킬 맞췄어요. 네. 아, 네. 근데 유대현 해설이 총이 좋아요. 다 맞춥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승자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약간 그런 점집에 가면요 나가라 그래요. 볼 게 없어요. 네, 볼 줄 아는 사람이 왜 들어왔냐고. 뭘 물어보러 왔냐고. 근데 이거 싫어합니다. 저도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가서 물어봤을 때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전 보시는 분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될 거냐고 저한테. 네. 근데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그 유대현 해설위원이 고윤규 해설위원은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항상 네, 이렇게 잘 될 거예요. 항상. 네. 그리고 작년 압박 자 그죠 늦었어요. 아,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끝나겠는데 불곰이 한 기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잘 이게 막혔기 때문에 와, 내렸는데 오, 반응 보세요. 5킬? 아, 그래도 이건 잘 해줬네요. 그나마 전멸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아 의료선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땅콤이 지뢰 때문에 여기에 컨트롤을 완전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꽤 많이 입었죠. 병력 자체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군수공장과 우주공항이 날아오는 동안 지뢰 안 나오죠. 의료선 안 나오죠. 여러 가지로 경기의 주도권이 다시 한 번 더 주석 선수에게 가네요. 만약에 방금 그 본진에 떨어졌던 그 지뢰가 아무것도 못했으면 완전 절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었어요. 네. 그 왜냐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못했더라면은 네. 전면에서도 컨트롤이 더 빨리 됐을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멀티도 말릴 수도 없고 견제도 안 됐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우주공항도 떠서 날아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짜 태어나게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성욱 선수가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하는 빌드가 땅거미질의 드랍에 상당히 좀 취약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전진 건물에서 땅거미질에 드랍을 하는데 앞마당을 먹고 했단 말이에요. 네. 약간 어중간한 느낌도 있고요. 네. 할 거면 그냥 본진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그럼 로봇공학 시설을 짓기도 전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은 뭐 탐사정 4기가 잡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준 피해가 훨씬 많은 주성욱 선수입니다. 우주공항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선을 많이 뽑을 수가 없는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견제를 지금 하기도 되게 애매하죠. 견제는 하면 좋은데 견제를 만약에 했다가 전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의료선만 잡히게 되면 아예 타이밍이 안 나온단 말이죠. 바이킹은 또 언제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테란의 타이밍은 점점 늦춰지는데 그에 맞춰서 프로토스는 멀티가 이어가는 정말 일단은 아, 네. 주성욱 선수가 좀 판을 잘 보고 있고요. 우주공항이 7분에 완성, 의료선이 7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의료선이 한기입니다. 네. 그 말은 날아오는데 한 3분 걸리죠. 또 한기 잡히죠. 그럼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본진에서 날아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거죠. 네. 일단 뭐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림이니까 어쨌든 일단 치고 나오긴 하거든요. 자, 이제 카운터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오병현까지 본진에
자, 간직선 한번 보기 위함이었었는데 여기 보통 간직선이 있는데 왜 없어? 결국 살렸습니다. 살짝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불곰이 한 7기 정도 되고요. 멀티 저지를 하겠습니다. 프로토스가 차량보다 트리플이 빠르고 테크도 빠르고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 앞서가고 있네요. 설마. 아, 나왔던 병력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태워가지고 해병만 두 개 잡고 태웠어요. 그러니까요. 또 여기 해병이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지금 좀 많은데요. 역자! 역자! 정면! 태워서 가야 돼요. 와! 자, 와, 우리 이 자리가 별로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탑승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야속하죠, 저럴 때는. 그러니까요. 네. 먼저 탈 수도 없고 같이 그러니까요. 이어서 탈 수가 없고. 제가 또 복불복이잖아요. 일단 우클릭으로 다 찍어놓는 건데. 네. 그래도 불곰만 살아갔어요. 네. 지금 불곰이 7기고 해병 1기 살아갔습니다. 아, 이게 참. 일단 높은 사람부터 살아야죠. 비싼 사람. 네, 비싼 사람. 네. 아, 좀, 저희가 좀 가혹하네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니까. 네.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다스 들어가는 일부터 타야죠. 네. 자, 아,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트리플 지역, 분광기 광전사로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폭풍까지 나오게 되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런 식의 플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프로토스가 거신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찍는 게 아니라 한 3거신 정도만 유지하고 바로 이제 불멸자 찍고 그 다음에 남는 가스를 집중한 고위기사. 네. 네, 장민철 선수도 어제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장민철 선수가 그런 운영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뭐라도 해야 됩니다. 네, 관측선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주성욱 선수가 항상 이 위치에 관측선을 세워놓거든요. 헤라전 할 때. 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탔어요. 가득 찼습니다. 다시 카운터로 들어가죠. 폭탄들아. 네. 앞마당 날려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싣고 가는 건데요. 찢었어요. 찢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다 죽어요. 맙소사, 맙소사. 팔려. 아, 기가 막히네요, 주성욱. 앞마당 어떻게 됐나요? 막혔겠죠. 와, 가지도 못해. 여긴 내리지도 못했네요. 아, 이거는 지금 바이킹 때문에 막혔습니다. 와, 병력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네. 트리플 지역에만 병력이 없었는데, 또 트리플 지역은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적자가 드랍 올 때쯤 살짝 앞마당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움직임 없었으면은 내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내리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 앞마당 뒤쪽은 본인이 뚫어내고 있는 주성욱 선수고요. 와, 하필이면 그 진짜 고위기사를 소환하고 있는 그 위쪽, 머리 위쪽으로 지금 다가오는 바람에 그냥 한류를 그냥 직방으로 다 맞았어요. 아, 그런 얘기 쓰면 안 되나요? 직접적으로 다 맞았어요. 네. 직접적으로 다 맞았는데 맞았어요. 아주 빵빵하게. 의료선의 에너지가 진짜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류에 한 방에 막 터져버리고 난리도 아닌데, 원래 테라는 업그레이드를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게 좋은, 앞서 나가야지만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하지만 멀티도 늦죠. 토스가 멀티는 더 빠르고 업그레이드 또한 테란이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프로토스가 더 이상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 놓였죠. 거신 3기 그리고 집전관. 와, 조합이 다 나왔어요 지금. 폭풍에 뭐 일단 스플래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력들 다 있고, 멀티 지금 거의 200 꽉 찼죠. 멀티 늘어나고 있죠. 여긴 유령이 없단 말이에요. 조합 자체가 완벽해 보이네요 지금 주성우. 네. 뭐 네. 업도 뭐 지금 이 자꾸 네. 업도 지금 빵빵업이요? 네. 빵빵하지가 않고요. 네. 자, 바이킹. 바이킹이 많이 없네요. 와. 자, 폭풍 두 방 이후에 집전관으로 변신도 해주고. 와. 불멸자 한 기의 활약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진영이 좋아도 이거 테란에게 해리지. 최최. 자, 두 번째 게임까지 세종과 기재서. 이거는 압도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정말 속절없이 이거를 밀려오는 어떤 저 파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위협적입니다. 아. 상당합니다 진짜. 자, 지금 와. 게임 스코어 2-0.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주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면 갈수록 마치 그 토론토인처럼, 원래 네. 토론토에 살았던 사람처럼 네. 적응을 하고 있어요. 마치 뭐 이틀 3일 만에. 그렇죠. 대단합니다 진짜. 시민권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 가능성 있죠. 아, 참 근데 이 최병현 선수가 칼을 꺼내려면 정말 그 굉장히 강력한 칼, 뒤가 없는 그런 칼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화끈한 경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눈병구. 네. 프로리그 네. 정말 자주 오시는 그 눈병구 씨가 저에게 치킨을 쐈어요. 와우. 저희 고생한다고. 네. 정말 고생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일이 있나. 저는 중계하면서 중계 한 e스포츠 17년 있으면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눈명구 씨의 어떤 그 e스포츠 사랑. 네, e스포츠 사랑. 와. 최태한 씨 닉네임 네로.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CNT 길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그분이 또 아마추어 스타크래프트 2 네네. 대회를 좀 가야죠. 또. 네. 그럼 가야죠 한번 저희가. 가야죠. 저는 네. 경기를 할 테니까 해설을 네. 해주세요. 아, 경기하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중계를 하겠다고요? 저희가 중계를 한번 해야죠. 저 아마추어 아닌가요 이제? 아마 네. 고인계 해설위원이 그런 좋은 뜻이 있는 대회가 있다면 직접 가서 네. 중계도 할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 네. 여러 가지로 정말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개인적으로 네. 좀 받은 게 있어서 조만간 유대현 해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어디? 아, 그쪽으로? 네. 아니, 아마추어가 살아야 또 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에 그 바탕이 아주 든든해야 네. 또 위에는 또 우리 프로게이머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또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대학생 리그, 아마추어 리그 뭐 이런 거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같이 가실 거죠? 아, 네, 재미주 캐스터는 너무나 이제 할 게 너무 많으셔서 네, 일정이 너 바빠. 잘 맞아야 돼요. 너 바빠. 네, 제가 그러다 네. 쓰러진다니까요. 일이 좋아서 네. 네. 즐겁습니다. 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IM 토론토 시청하시면서 네. 최민준 캐스터 눈 반 감고 있다고. 저는 안 그래도 작은 눈인데 열심히 뜬 거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만발의 정원에서 펼쳐지는 주성욱 대 최병현 선수의 경기고요. 화면 상단 미니맵 상단에는 만발의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최병현 선수가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에는 주성욱 선수가 베이스를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진짜 바로 잡지 못하면 3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병현 선수.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이게 칼집이 엄청 길면은 칼이 안 빠지잖아요. 안 그렇죠. 네. 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빼다가 단칼에 그냥 네. 바로 찔리는 거죠. 그리고 어중간하게 전략 세워서 좀 가다 보면은 칼집에서 칼 뽑았는데 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복불복.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죠. 남녀간의 어떤 미팅 그런 서바이벌에서 탈락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은데요. 네. 그런 컨셉? 상당히 고전적인 어떤 네.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없으니까 네. 네, e스포츠계에서 선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버라이어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에 대한 네. 욕심이 많으세요. 이런 해설이. 아니 이런 그 그렇죠. 네. 넌 없니? 전 많은데 방송에서는 말을 못하겠어야지. 네. 저희가 앞으로도 이 스타크래프트 2 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e스포츠 팬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보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찾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문을 짓고 바로 정찰을 가고 있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네, 어차피 2대1로 앞서고 있고 이 정도의 피해는 나한테 전혀 피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충분히 수호탑 정찰도 그냥 과감하게 할 것까지는 없지만 네, 그렇죠.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지금 주성욱 선수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지금 병영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주성욱 선수고요. 최병현 선수는 기분 좋게 생각해야 돼요. 뭐 정찰이 빨리 왔는데 내가 전략적인 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강물을 먹겠네. 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는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뭐야 나를 되게 얕잡아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열만 나고 경기력도 안 나옵니다. 어제 이영호 선수가 패패 승승승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냐 진 경기 생각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네. 그 지난 경기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최병현 선수가 지금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원래는 그 지게러버 이렇게 잘 안 떨구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세레모니로.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세레모니 할 때 지기러봇이 보통 이제 떨어질 때는 한 3개가 떨어져야 임팩트가 있는데 한 기만. 네, 정말 순위하려고. 저는 야, 워낙 진짜 자원을 잘 쓰는 선수구나. 네. 왜냐면 3개가 연속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3개를 떨고 싶은데. 네. 예. 하여튼 이영호 선수의 그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 깊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그 전에 한번 도발을 장훈 선수가 그랬는데 이영호 선수가 역시 이영호 선수도 사람이지라 또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그 타이밍에 지게로봇이 많이 떨어지면 초보처럼 보이겠네요. 저 12개도 떨굴 수 있습니다. 아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잠기 봐봐요. 이봐요. 네. 그렇게 잠기 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잠기 전이고 사령부가 한 6개 있으면 지게로봇 한 10개 떨어지죠. 근데 별똥별이죠. 그때, 별똥별. 네, 그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영호 선수도 한번 분리했었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게로봇이 만약에 3개씩 떨어진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떨어지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 진짜 기가 막히구나. 그렇죠. 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어제도 나왔는데 그 추가 병력들의 합류 타이밍. 네. 그만큼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그렇게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최강이에요 진짜. 거기에 미니맵으로 봤을 땐 이건 일꾼이어야 정상인데 그게 병력이라는 거죠. 네. 저희가 스타1에서 스타2 넘어왔을 때 스타1에서 이영호 선수를 스타2는 그런 게
부대지정을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스타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생산력, 이영호의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스타2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스타워. 아, 그렇죠. 예, 터2 나왔을 때 처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스타2에 와서도 그런 그 독보적인 물량을 또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이영호 선수 원래 진짜 잘 뽑는 선수다. 네. 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더욱더 그래요. 그렇죠. 네. 와, 주성욱 선수 지금 앞마당 육아속 진짜 빨리 올리는데요? 네. 네, 이건 가스에 최대한 욕심을 좀 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봤어요, 그래도. 네, 5분 30초에 축가스가 앞마당 쪽에 올라가는 일이 좀 흔하지 않거든요? 네. 주성 선수가 2대0을 앞서고 있으니까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아니면 그냥 여기서 뭐 재련수로 많이 돌려주면서 최대한 좀 병력의 질을 좀 높여주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여튼간에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은 이제 트리플 많이 하거나 좀 안정적으로 더 할 텐데 병력을 네. 뽑거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성 선수는. 사정 본진에서 출발하고 있는 주성욱 병력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마당을 먹으면서 약간 음직된 힘을 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신이 죽으면서 아마당 가스 타이밍을 두 눈으로 확인한지라 네. 불멸자 우리는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좀 빨랐어요. 네. 병력 전진하는 거 주성 선수가 확인하거든요. 네. 마주치지 않나요? 엇갈렸습니다. 오, 엇갈렸어요. 살짝 엇갈렸어요. 살짝. 네. 살짝 못 본 것 같아요. 병력이 안 나가 버리면. 대충 의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 무시하고 탐사정 속까지 있습니다.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프로토스가 그 위에요. 다 올라가 있고요. 자,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숫자를 좀 쉬었네요. 네, 바로 들어갔으면 네. 지금 로봇공학 지원소도 완성이 거의 다 되어가 보세요. 바로 황혼 위에 올라가죠. 재련소 네. 올라가죠. 관측선 계속 찍죠. 네. 가스 욕심을 정말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 방패업 타이밍의 푸시거든요.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강력해요. 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광자 충전 그리고 병력 소환 네. 탐사정 한 군데 모아주고 있습니다. 1킬. 아, 지금 파수기가 있어서 본진으로 올라가기도 부담이 되긴 네. 1킬? 아, 좀 아쉽네요. 와, 진짜 훌륭하게 막았네요. 태클한 태클은 다 사주면서 병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냥 수호방패를 제대로 좀 네. 네, 뭔가 위험용으로 네. 네, 효과적으로 잘 들어갔네요. 지금 오히려 본인이 해병 숫자가 줄어들면서 본 피해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위험한 타이밍을 정말 잘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거실이 이제 나왔죠. 빠르게 앞마당 융화소 올리지 않는 이유가 저런 부분이 무서워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로봇공학 시설을 올려놓고 거실 좀 늦게 가고 삼관문을 먼저 늘리는 장민철 식 네, 그런 식의 빌드들도 많이 나오는데 주성욱 선수는 취할 거 다 취하면서 2등을 2등 봤습니다. 지금 9분 지나고 있는데 거신 한기 나오고 열광선 사거리업 반 지났고 전멸 업그레이드 되고 네 거신 또 나오고요. 재련소에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관문은 이제 넣으라고 있어요. 네. 테크부터 다 사놓고 뭐 기다려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음 편하게 경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주성욱 선수가 근데 테라는 가야 돼요. 의료선이 나왔을 때 뭐 어디서 막 찌르고 지금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 첫 번째 공격이 너무나 깔끔하게 막혔다. 그렇습니다. 깔막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에 지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0대1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공격이 안 먹혔을 때는 완전히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은 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진의 병력들을 좀 어느 정도 모아준 최병현 선수입니다. 자,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정찰 잘해주는 주성욱 선수고요. 의료선 두 개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네. 네, 이게 전멸도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의료선 견제를 했다가는 잘못했다간 의료선이 다 터질 수도 있는 거라서 트리플을 확인해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병영이 늘어나고 있는 타이밍을 보고 아, 트리플이 조금은 늦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주성욱도 안 되고 좀 확실하게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병력들 전진하고 있습니다. 거신두기와 파수기 하나, 광전사 하나 트리플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욱 선수는요. 네. 트리플까지 먹고 육가스 먹고 테크 다 올리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렇게 해도 돼요. 원희삭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것처럼 멀티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주눅이 들고 좀 움츠러들잖아요. 네, 그런 식의 플레이도 괜찮은데 또다시 3거신 이후에 불면자 갑니다. 요즘 트렌드가 네. 무섭게 변하네요. 거신을 일단 먼저 뽑아놓고 나서 나머지 병력, 충원 병력들을 뽑겠다. 같이 뽑는 게 아니라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력 병력이 별로 없을 때 네. 한번 이득을 보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광전사가 되었거든요. 네, 추적자가 본진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간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뒤에서 추적자. 자, 근데 이거에 근데 추적자가 벌써 왔네요. 네. 거기에 먼저 한 대 맞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멸이 됐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추적자는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간문이 나중에 늘어났기 때문에 의료선 한 기를 본진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동시 컨트롤 이런 걸 요구를 했으면은 최병훈 선수가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드릴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그 테란 선수 심리적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주공항을 한동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타이밍에 우주공항을 늘리면 바이킹의 비중을 좀 더 높이겠다는 뜻인데 이 타이밍에 주성욱 선수는 어찌 그래 바이킹 많이 찍을 거지 그럼 난 바로 체제를 바꿔줄게 라는 생각하에 거시는 세기만 뽑고 바로 이제 고유기사 집중과 넘어갑니다. 거의 너무 많은 바이킹을 죽어도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아마나가스도 빨리 먹고 육가스도 스무스하게 좀 이어져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폭풍을 그리고 고유기사를 뽑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어요. 아 지금 돌진 업그레이드도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네. 한 번쯤 상대방의 치즈가 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관문도 저 타이밍에 늘어나는 거고 돌진 말씀해주신 건 폭풍 방위협 다 끝나거든요. 이건 치즈가도 거의 막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령 상관학교 올리고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봐야 돼요. 최명현 선수. 네 이러면서 불멸자 또 계속 뽑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와 하여튼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습적인 공격이나 뭐 올인 공격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는 주성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뚫고 있어요. 중앙 잔해까지 뚫어주고 있고요. 타이밍이 이제 분광기 하나 좀 더 섞어주면서 네 이제 견제를 가는 것도 괜찮은데 주성욱 선수가 너무 몰래 수정탑 같은 거 건설을 안 하고 몸집 굴리기에만 여력이 없거든요. 네 예전 스타원 생각나네요. 그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위에다 올려놓고 막 그랬거든요. 네 거기다 그때 S박 누르면은 네 맞아요. 공격을 딱 할 수가 네, 있겠죠. 터넷이 막 돌면서 네. 그게 12시를 바라봐야 됩니다. 네. 터넷이 네. 최인규 선수가 경기 때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고인규에서만 이런 비슷하네요. 네 인규 배치였죠. 네 또 LOL에도 최인규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거신 3개밖에 없는데요. 자 폭풍이 있어요. 아 지금 바이킹이 계속해서 맞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폭풍 바이킹 와 청타 체인으로 들어갔어. 기가 막히게 폭풍 들어갔습니다. 앞전멸로 바이킹 다 들어가. 이러면 안 되죠. 불멸자도 많거든요. 아 바이킹을 그렇게 많이 좀 모아놨는데 거신이 네. 2개나 살아남았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앞전멸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세명에서 네. 아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아주 컨트롤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그런 컨트롤. 네 대단합니다. 원래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스킬을 제대로 뿌려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이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쭉쭉 밀리겠는데요. 네. 전투를 두세 번 이겨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렇죠. 시원치 않을 판에 이건 첫 번째 교전을 완전 대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쭉쭉 올라가도 됩니다. 지금 조합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고요. 네. 뭐 유닛 조합과 하나라도 깨진 게 없어요. 지금 프로토스는 거신 거신 집정관 여기에 뭐 어깨도 잘된 병력들 폭풍의 불멸자의 의료선은 두기입니다. 네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가죠 소방 배 2호 시간을 들어갔어요. 앞전멸 폭풍까지 와 교과서입니다. 진짜 완벽하네요. GG 자 만발의 정원에서까지 승리하면서 주성욱 선수가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흠잡을 게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베테란전을 선보이면서 주성욱 선수는 이제 이승현 선수와의 4강 대진을 만들어내네요. 아 주성욱이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반면 네. 최병현 선수는 아 조금 주눅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하기니까 직접 몸으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특히나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아 보이는 주성호 선수라서 뭐 상당히 주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 그 앞에 그 상위 라운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판타스틱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운영도 운영이지만 그 교전 한번 딱 하는 그 장면에서도 와 맞아 자루잰 듯한 이런 앞전멸과 상대방의 어떤 그 교전 어떤 유닛과 어떤 유닛에서 상대를 하게 될지에 대한 어떤 이런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아 저는 최병현 선수가 멘탈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3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좀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Thank you very much. 그래도 뭐 이겨내야죠. 뭐 8강이라는 성적이 결코 이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 최고가 8강이었는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병현 선수도 너무 네 자신이 3대0으로 완패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뭐 가족한테 네. 문자가 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화면이 네. 넘어왔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병현 선수는 이제 3대0으로 패배한 것에 대한 이제 원인을 찾고 네.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프로토스 만났을 때 그런 네. 부분을 보완해서 승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경험적인 면에서는 절대 뒤처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최병현 선수가 해왔기 때문에 근데 다른 어떤 그 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프로게이머들한테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필요한 담력. 예, 그런 제일 중요한 또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대담한 이런 경기 운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주성욱 선수는 경기 내내 흠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네. 네. 찾아볼까요? 흠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워낙 네. 완벽한 경기를 펼친 주성욱 선수이기 때문에 3대 0 깔끔하게 네. 상대를 제압했고요. 또 저그전을 상당히 좀 잘하는 그런 모습을 프로리그에서 보여줬던 주성욱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승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와 이러면 동적전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결승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승현 대 주성욱, 저기 대 네. 프로토스가 되겠고 윤영서 대 이영웅, 테란 대 테란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한쪽은 테란이 올라올 수가 있고 다른 한쪽은 저그네즈 프로토스. 아 이번 IM 토론토 황배입니다. 황배. 네 그리고 전통적 황배. IM 이거 진짜 테란이 다른 대에 비해서는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테란은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 같아요. 테란이 선전하는 게 아니라 윤영서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영서 선전은 뭐 명불허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매번 단보손님. 네. 매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윤영서와 네. 이영우가 맞붙게 됩니다. 아, 떨리네요. 참 이 경기 시청하시려고 왜 비웃으세요? 네, 네. 지금 이 경기 시청하시려고 이제 네. 11시 56분이거든요. 네. 11시 56분 이제 곧 12시가 되는데 이 경기 시청하시려고 내일이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잠을 안 주무시는 네. 분들 계십니다. 이건 봐야 돼요. 이건 꼭 봐야 돼요. 윤영서 네. 이영호 이건 봐야 됩니다. 이건 봐야죠. 네. 이건 보고 자야 됩니다. 네. 불법인가요? 설인 같죠. 설인. 네. 아 지금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군요. 네 장면. 전투 장면. 네. He moves in. And as many of us Terrans sometimes have this feeling, a storm lands, which ends the game pretty much. We have a wonderful storm here.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바이킹을 추적자로 1점사를 해줘야 된다. 폭풍이 들어갔을 때도 마지막 그 타격을 해줘야지 유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성소서 정말 기가 막히게 했네요. 그렇죠. 네. 이 분도 지금 뭐 원더풀 스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안 피하죠 이런 것처럼 왜 안 치죠 이런 것처럼 폭풍이자 기가 막히게 이거는 뭐 완전 범벅이었어요. 그냥 짜장 범벅이었어요. 폭풍 네. 범벅이었어요. 이것도 지금 스톰뿐만 아니라 시간 왜곡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근데 뭐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차피 이미 상황이 좀 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뭐 6시로 들어왔었던 그 전술은 아 진짜 뭐 완벽했다. 테란이 뭐 이길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 앞마당 융화소 두 개 두 동을 먼저 지으면서 카세 욕심을 냈었는데 네. 위험한 타이밍에 수비를 참 잘해줬어요. 그렇죠. 원래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가스셋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탐수성을 잡아줬을 때 광물 좀 부족이 시달릴 수 있거든요. 네. 주성 선수 인터뷰 좀 들어볼까요?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어려웠던 정도를 얘기를 해주세요. 1부터 10까지. 2. 뭐 방금 경기. 치르면서. 방금 8강 치르면서 계속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솔직히 어려움은 못 느꼈어요. 0이네요. 그걸 0이라고, 숫자로 표현해달라고요? 네. 뭐 한 마이너스 10 정도? What's the scale? Is it 1 being super easy or 10 being super easy? 여유 있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Okay. 여유 있게 So, I'm just gonna say what he 아닌가요? just kind of said. 글쎄요. Entire 3 matches on that last round of 8. 굉장히 또 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I had the advantage to do whatever the hell I wanted. 그 단순히 막 한국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국적인 그런 느낌, 한국말을 할 때는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고 그렇죠. 뭐 영어를 네. 할 때도 그렇고요. 그 선수들이 와우. 되게 편하게 네. 아, 동네 형이 얘기 물어봐주는 것처럼 네. 겁먹지도 않게 터치를 살짝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좋게 Going through to the semi-finals You now have another tough game. They're all tough games from here on in. And your teammate, Flash, is on the other side of the bracket. I guess it's probably a stupid question, but and tell me if it is. But you obviously want to play Flash in the final now in Intel Extreme Masters. 네, 뭐 짧게. 당연히 경기들이 다 어렵겠지만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승현 선수를 꺾고 그리고 결승에 올라간다면 이영호 선수를 상대하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겠느냐.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지금 4강 반대편 투테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 스스로는 영호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윤영서 선수한테는 좀 많이 져가지고 누가 오든 힘든 승부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바로 앞에 4강 이승현 선수부터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뷰 정석이네요. 아, 그러면 정말. 같은 그렇죠. 팀이 교육을 따로 받나요?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상관이 없다고. 스피치 하고 나신 거 같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요런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요런 질문 누가 올라오든 저한테는 힘든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의 정석, 수학의 정석 같은 것 같습니다. Right now I'm trying to think about my semi-finals against Life. Not trying to think about who'd come up. I think I personally think Flash is a better player than Teja, but I am not too sure because they're both very equivalently great tier players. So I asked, so you're pretty much saying you don't care if your teammate makes it to the finals.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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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Okay, so he does care, we think. Interesting, okay. So, in terms of the plans of the last two years, Yudane 설리언이 사용할 때 정석이랑 제가 할 때 정석이랑 좀 달라요. 가장 신경이 쓰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그냥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이 워낙 누구 한 명 빼놓을 거 없이 다 쟁쟁해가지고 지금 세 명 모두가 신경 쓰이고 현재 인터뷰 하시는 그 중에서도 분들이 제가 좀 꺼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주성 선수가 철벽남이에요. There's no easy opponents at this from now on. 이분이 말을 되게 의역을 잘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나시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관중석에서. Yeah. Kind of said it. The only reason I asked that is I wondered whether he would say himself. I was hoping he'd say that. So I was giving him the messages. It just. 아유 너무 이런 거 좀 부럽습니다. Okay. Well, thank you very much, Zest. Congratulations once more on reaching the semi-final. KT Rolster have their second player in the semi-final. IM 제주.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IM 제주. 네. 정말 IM 제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일단 뭐 주성 선수가 워낙 좋은 경기력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했고요. 저희는 준결승 첫 번째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